어제 우리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증시까지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렷한 시장의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실적 민감도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외 또 이슈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과 사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전해졌던 소식들 종목과 함께 엮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슈는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반응은 어떨지 리포트들 인사이트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먼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이 바나듐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이 한번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리튬보다도 출력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저온 환경에서도 성능이 낮아지지 않고 충전 사이클도 리튬 전지보다 이 수명이 10배 이상 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관련 전문 기업인 H2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로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또 개별적인 이슈도 전해졌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앞으로 8년 동안 12기가와트의 모듈 공급을 장기적으로 계약했다라는 발표를 들고 왔습니다. 기존에는 2.5기가와트였는데 해당 부분이 12기가와트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태양광 투자를 통해서 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대규모 투자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태양광 자체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올해에도 이어지는 만큼 하나 솔루션과 관련된 긍정적인 입장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웨이퍼의 가격 급락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미국 안에서의 견조한 수요가 확인이 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주가 자체도 현재는 저점 구간에서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는 일단 5만 6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4%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만 7천 원 선에 마쳤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2.7%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8천 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증시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 엔비디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AI와 관련된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암젠과 파트너십 소식을 전해오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또 부각을 받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JLK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무리를 지었던 종목이죠. 국내에서는 뇌졸중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제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 목표를 가지고 가는지 또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지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눴는데 일단 현재 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의 시장 심투율은 57%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1,000개가 넘는 병원과 추가적인 이 파트너십을 맺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에서의 침투율은 80%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더 좋은 소식은 바로 이 위에 헤드라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미국 FDA의 인증 획득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고 만약 빠르게 진행이 되면은 획득까지도 올해 안에 모두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진 않았는데 최근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마감 현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LK 어제는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12% 오름세 보였고요. 23,300원 선에 맞췄는데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2% 오름세 보인 23,80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